건강식이 채식을 위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절대로 뭐 이런 뭐 육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채식을 주축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 때문이다. 그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는 섬유질이라는 겁니다. 섬유질. 섬유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식이섬유라고도 부릅니다. 이 섬유질도 참으로 중요한데 동물성 음식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참 의학이 발달하면서 참 중요한 발견을 한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내 세균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장 안에 있는 세균들이 대충 뭐 대장균 뭐 이렇게 가르치고 끝났습니다. 뭐 대장균이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있냐 뭐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장 안에 여러 그 세균들이 그 세균의 종류가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세균들이 각각 하는 일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그 농부들이 무엇을 중요시합니까? 토질. 그렇죠. 흙의 그 성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토질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그것도 세균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뭐, 좋은 비료라고 해서 화학 비료만 잔뜩 준다고 주면 토질은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퇴비, 이렇게, 예? 섞어가지고 이렇게 덮어놓고, 그래서 그거를, 묵혀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안에서 발효를 시켜야 되고, 그러면 따끈따끈해지고, 그러면서 각종 세균들이, 토양균들이 그 안에서 잘 자라서, 그 토양 세균들의, 각종 세균들의 그 비율이 맞아야 돼. 그 비율은 어떻게 맞출까요? 비율은. 세균의 비율을 맞추려면, 어떤 세균은 좀 억제하고, 어떤 세균은, 성장을, 활성화시키고, 이룰 수 있는 어떤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세균들은 더 활성화시키고, 어떤 세균들은 억제해서,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는 기술은 무슨 기술밖에 없어요? 그 각종 세균들의 유전자를 조절해야 돼요. 그건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그 장내 세균도, 우리의 기술로 너는 몇 프로, 너는 몇 프로 조절할 수가 없고 의사들도 우리 자기 장내 세균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장내 세균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장내 세균에 대해서 몰랐는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 비만 문제나 여러 가지 질병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 원인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 장내 세균들의 균형이 변화되면 정상적인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나쁜 세균이 너무 많아지고 좋은 세균들이 줄어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체중 조절이나 우리 면역력의 문제나 이게 아주 예민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사실들이 자꾸 밝혀집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을 세균의 그 비율, 여러 세균들의 비율을 정상화시키지 않는 한, 아무리 약을 먹고 해도 소용이 없더라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유행한 게 뭐게? 유산균입니다. 네, 유산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유산균을 먹기 시작했어요. 뭐 유산균은 여러 장내 세균들 중에 좋은 역할을 하는 세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산균은 주로 우유를 발효시키고 섞이면 만들어지는 뭐예요? 요구르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산균 요구르트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거 한국 사람 체질에 안 맞고 한국 사람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 요구르트가 뭐 좀 느끼하고 그래요. 그런데 주로 미국서 저 유럽에서 이 요구르트가 발전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 주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요구르트에 전혀 취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유산균이 균형이 깨져서 너무 부족하고 장내 세균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래서 특히 그 비만 그리고 여러 나쁜 장내 세균들이 생산해낸 여러 가지 독성 물질로 말미암아 그게 몸속으로 흡수돼서 들어가서 면역 세포들을 약화시키고 그런 이 나쁜 폐단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유산균 그래서 요즘 뭐 유산균이 거의 상식화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유산균 전혀 필요 없었어.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유산균을 안 드셔도 어떻게 하면 장내 세균들의 여러 종류의 장내 세균들의 균형이 딱 맞을까? 그 균형은 누군가가 유전자들을 조절해서 어떤 세균들은 어떻게 해요? 활성화시키고 어떤 세균들은 억제시키고 해야 돼. 그건 뭐가 하는 일이에요? 그건 생명이 하는 거예요. 네.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조절은 유전자 조절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전자 조절은 생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초인간적인 영적 에너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뉴스타트를 하면요. 여러분이 입소하기 전에 뉴스타트 오시기 전에는 장내 세균이 엉망이었더라도 여기 뉴스타트를 하고 이렇게 생명을 풍성히 받으면서 이 음식도 이렇게 섬유, 식이 섬유가 많은, 채식으로 하고 있으면, 자연히 장내 세균의 균형이 정상화된다. 참.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요. 왜? 모든 중요한 조절 기능은 95%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 차원인 나라는 인간 차원이 아닌 뭐예요?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95%의 모든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부적으로 걱정을 안 해도 생명과 기본 여건을 구비해주는 뉴스타트만 하고 있으면 우리보다 훨씬 지적 수준이 높은 그리고 그 생명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차원에서 모든 것은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무의식 가운데서 다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 안에 세포의 재생. 자, 내가 간 경화가 있다. 근데 이 간 경화가 되려면 간 경화가 나려면 그 흉터를 구성하고 있던 섬유질이 어떻게 해요? 녹아야 돼. 그럼 녹는 거, 녹히는 거 내가 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뉴스타트만 잘 하고 있으면 그 섬유세포들이 다시 몰려와서 섬유질 분해 물질을 생산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그 흉터를 제거해주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 간세포를 어떻게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새 간세포를 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게 된. 이 차원은 나의 의식 차원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의식 차원, 초인간적 차원에서 그 영적 에너지가 하는 일이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왜 이 섬유, 채식, 식물성 음식 속에 있는 섬유질이 그렇게 막대한 장내 세균의 균형을 정상화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간단합니다. 이 섬유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설거지 할 때 그 물비누를 짜가지고 설거지를 하면 물비누를 조금 짰는데도 그 비누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섬유질이란 건 스펀지처럼 필요한 것을 흡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계속 조금씩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자연히 소화시키고 어쩌고 하고 나면은 찌꺼기가 남아요. 그 찌꺼기들을 뭐 하냐면은 그 식물성 음식 속에만 존재하는 섬유질들이 그 장 내 찌꺼기를 다 깨끗이 닦아요. 닦고 거기에 독성 물질이 생산되어 있으면 그 독성 물질을 어떻게 다 흡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섬유질이 우리 대변의 그 부피에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섬유질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 다시 말해서 육식을 위주로하는 음식을 먹으면 대변 똥에 이게 부피가 작아요. 그래서 똥이 자꾸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래서 변비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제 변비가 안 되려면, 배변이 잘 되려면, 똥이 커야 돼. 똥이 크려면, 똥 속에 섬유질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섬유질은,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나 장내 찌꺼기도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수분을 많이 함유해요. 그래서 똥을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주 부드러운 가래떡처럼. 그래서, 한번 별로 힘 안 들여도, 쫙, 그런 걸 쾌변이라고 그러죠. 쾌변. 그런 사람은 장 청소도 잘 되고, 그러니까 장 속에 그러한 나쁜 세균들이 생산해낸 독소들도 제거해주고, 특히 그 육식을 많이 하면,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그 직장암, 대장암, 난소암, 폐암, 유방암 이런 것들이 그 육식과 아주 상관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자연이 그 자연이 고단백 고지방 식사가 돼 버려요. 그래서 이제 기름기가 많은 음식 그런 식생활이 돼 버리면. 그 기름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기름기 소화시키기 위해서 간에서 뭘 생산한다 그랬습니까? 담즙. 그 담즙을 생산해서 어디에다 저장한다고? 담낭, 쓸개. 그죠? 쓸개에다가 저장했다가, 여러분이 뭐 햄버거나 삼겹살이나를 먹으면 그 저장해놓은 담즙을 꽉 짜가지고, 그 십이지장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일단, 그 담즙이 잘 섞여 있어야만 그 지방 성분이 소화가 잘 돼요. 그래서 이 고지방 식사를 하는 분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 분들은, 삼겹살을 많이 먹는 분들은, 이 담즙이 많이 생산되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생산되다 보면 그 담즙 속에 있는 그 바일 솔트, 담즙산이라는 물질들과 그다음에 이제 고기 속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요. 그게 이제 합해 가지고 소위 담석이라는 게 많이 생겨요. 담석. 그래서 그게 다 나쁜 식생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하면 담석이 있어도 있어도 이제 뉴스타트 하면 자연이 우리 여러분 지금 잡수시는 음식에는 기름기가 많지 않죠. 아주 적당한 양만 있지 기름기가. 과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간에서 더 이상 옛날처럼 담즙을 많이 생산해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담즙의 그 액체의 담즙산이나 이 콜레스테롤 농도가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농도가 떨어지면 자연이 어떻게 돼요? 녹아요. 농도가 짙어지면 결정체를 형성한다. 그렇죠? 그래서 염전에서 바닷물 받아가지고 햇빛이 쪼이면 어떻게 돼? 수분이 점점 증발해버리고 나면 농도가 높아지면 그게 액체 상태로 있던 소금이 결정체가 되어서 돌이 돼서 나타나. 그래서 이 담석증 생기는 그 원리도 꼭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잘 하면 담낭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담즙의 농도가 정상 농도로 회복돼. 그렇게 되면 담즙이 저절로 소금, 그래서 염전에 비가 와서 다시 묽어졌다. 그러면 결정체로 변했던 소금이 어떻게 해요? 다시 녹을 수밖에 없듯이 담낭 안에 있는 담석도 다시 녹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면 수술할 필요 없어요. 하여튼 다 그 자연 치유라는 것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다 돼 있는데 이걸 자꾸 째가지고 꺼내고 뭐 참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대 의학이 이 생명 차원을 떠나버리면 그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모든 것이 모순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치료했다고는 하나 내 건강에 심각한 뭐예요? 심각한 나쁜 영향을 미치고 마는 그 치료 자체가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돼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고지방 식사를 하게 되면 결국 담즙이 많이 생산돼. 그래서 그 대장에 담즙 성분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나쁜 대장균, 나쁜 대장 장내 세균이란 건 뭐냐면 이 식이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왜 동물성 식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동물성 식사를 하면 그 식이섬유가 장벽에 붙어 있는 찌꺼기들을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식이섬유가 부족하니까 완전히 청소를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동물성 음식 찌꺼기들이 장 그 틈 사이에 벽에 많이 묻어 있으면 거기서 나쁜 이 고기 찌꺼기 기름 찌꺼기를 좋아하는 나쁜 균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물성 음식 뭐 햄버거니 뭐 갈비니 뭐 이런 식으로 동물성 음식을 너무 자주 잡시면 이제 식이섬유는 부족하고 기름기는 많고 찌꺼기는 많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그 찌꺼기들하고 담즙에서 발생되는 그 화학물질하고 해서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발암물질이 이제 대장암, 직장암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찌꺼기 그 발암물질이 피 속으로 흡수될 수 있죠. 그 흡수되면 그게 이제 전립선으로 가서 전립선암도 일으키고 유방암, 폐암, 난소암 이렇게 일으킨다. 그래서 육식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암들의 발생률이 확실히 높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 무더기가 클수록 암에 안 걸린다. 그래서 그 막 똥 무더기가 크려면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식이섬유가 풍부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렇게 잡수시는 이런 식단으로는 식이섬유가 넘쳐나는 거죠. 예. 모든 식물성 음식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그러나 동물성으로 가면 식이섬유 싹 없어요. 그러니, 그래서, 이제 사실 무슨 유산균이니 이런 걸 사먹고 약방에 가서 사먹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그러면 그 나쁜 건강하지 못한 동물성 음식을 위주로 한 나쁜 식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유산균만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모순이라고요. 왜?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뉴 스타트를 하면 유산균 없어도 뭐예요? 자연이 장 청소도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독소도 제거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암도 예방될 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의 균형도 잡히고 다 그냥 한 방에 모든 것이 뭐예요? 다 같이 해결되게 하는 것이 바로 뉴스타트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뭐 쪼잔하게 뭐 하나 가지고 뭘 좋게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생명을 받고 기본 요건을 갖춰주면 모든 것은 우리의 95%의 무의식 속에서 생명이 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게 되었다. 그 원리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식이섬유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균형. 자, 우리가 흔히 3대 영양소라고 불러요. 그렇죠? 뭐, 비타민까지 하면 뭐, 4대 영양소. 뭐.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또, 미네랄, 이제 이런 게 들어 복잡했지만, 주로 이제 3대 영양소. 그러면, 첫째가, 탄수화물입니다. 사실 탄수화물이 억울하게 참 천대를 받고 있는데 이거 참 슬픈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하여 광합성이 된 단백질은 광합성이 된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이 광합성을 해서 우리에게 당을 아주 쉽게 공급한다. 당이란 게 에너지를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지금 우리 뉴스타트 센터라는 이 건물을 하나 유지하는데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에너지입니다. 네. 기름 많이 떼야 돼.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유지비에 쓰는 것이 이제 이런 이제 구조에 뭐가 부서졌다 하면 벽돌이 떨어져서 깨졌다 하면 저거 갖다 붙이고 이제 그런 건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단백질이 중요하긴 해요. 왜? 건물 구조에 문제가 생겼는데, 다시 어떻게, 건축 자재를 사다가, 보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이 에너지로 이 전기나 난방이나 이거 다 하려면, 이거는 뭐예요?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이, 사실은 70%의 우리의 식생활 속에 우리가 소비하는 음식물의 70%는 탄수화물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30%가 남는데 첫 15%는 단백질이 돼요. 그 다음에 지방 15%면 돼요. 이제 이 비율로 음식물 섭취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잡수시는 그 요 음식물의 비율은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요 비율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님, 그럼 우리가 무슨 단백질을 지금 먹고 있다는 말입니까?
고기 하나도 안 먹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먹는 지금 잡수고 계신 이 건강식 속에는 단백질이 없다고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단백질이란 것이 동물성 육식에만, 동물성 고기에만 단백질이 있다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쌀에도 단백질 있게 없게 있어요. 아시겠죠? 쌀에도 있긴 있는데 약 한 8% 내지 9%. 미래에는 쌀보다 단백질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단백질이 많을수록 찰지죠. 그래서 보통 맵쌀보다 더 찰진, 찹쌀이 찰진 이유는 맵쌀보다 찹쌀이 단백질이 더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밀은 쌀보다 단백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3%, 14%가 돼요. 쌀은 8%라면. 그래서 이제 밀 가지고 우리가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하는 거죠. 쌀국수를 만들, 쌀만 가지고 국수를 만들려면 기술이 아주 섬세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식물성 음식에도 단백질이 있다는 거. 심지어는 과일에도 단백질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식물성 음식 치고 단백질이 상당히 많은 게 뭐예요? 그게 콩 종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랑 두부콩은 단백질이 약 한 25%.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콩만 디립다 먹으면 단백질이 어떻게 될까요? 과잉이에요. 단백질이 15%만 있으면 충분한데 이 콩 25%짜리를 막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콩으로 만든 두부는 단백질이 더 많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단백질은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한 영양소이긴 하지만은, 여러분이 신경 안 쓰고, 이 채식만, 고루고루 채식만 하시면 단백질은 저절로 충분히 공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박사님 15% 먹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이 맨날 계산을 해야 된다면 식사 때마다 골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의사도 사실 계산 잘 못해요. 그러면 대충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혀 뭐, 야, 이거 내가 오늘 15% 먹나?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교도소 가는 거를 뭐 먹으러 간다 그래요. 콩밥 먹으러 간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도소나 군대 가면은 콩밥을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 콩밥 해먹는 거를 좀 창피하게 생각했어. 그거는 가난하다라는, 못 산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콩밥을 했어. 근데 교도소나 군대 갔다 나오면 뭐예요? 건강해져서 나와. 그래서 이, 우리가 자꾸 맵쌀밥, 그것도 흰쌀밥, 예. 흰쌀밥에는 섬유질도 없어. 겉을 깎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뭐, 콩도 뭐, 잘 안 먹고, 뭐, 그러니까 단백질 부족한 거야.
그 흰쌀밥 뭐 단백질 8%밖에 안 되니까 훨씬 그리고 콩은 잘 안 먹고 그러니까 15%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해요. 여러분 요즘 젊은 그렇죠? 중고 대학생들 보면 우리 때보다 체격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요. 저는 어릴 때 우리 한국 여자들 짤막해가지고 그렇죠? 다리는 뭐예요? 다리도 짤막한 다리에 뭐 통통 미국 여자들 보면 다리가 뭐예요?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옛날 다리 보기 힘들어. 네, 그러니까 이런 체형이나 체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당시는 너무나 단백질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제일 먹고 싶은 것이 소고기 국이었어. 소고기 국. 불고기는 엄두도 못 내고. 소고기 국. 그 소고기 국 어떻게 끓여요? 식구는 일곱 식구인데, 어머니가 시장에서 소고기 어떻게 해? 요만큼 손바닥 반만큼 사와요. 그래서 도마에서 어떻게 해? 네? 잘게. 썰어가지고 물에다가 냄비에 넣고 물 붓고 간장 넣고 그게 뭐예요? 콩나물 좀 넣고 끓이면 그게 소고기 국이야. 소고기 국인데 고기는 찾을래 찾을 수가 없어. 가끔 가다가 한 개씩 찾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참 그만큼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격이 잘 성장을 잘 못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드디어 불고기 집이란 게 생겼어. 그때 불고기 집으로 제일 유명했던 게 한일관 종로 그게 종로 2가요. 한일관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갈 이제 이벤트가 생겨. 그러면 한일관 간다 그러면 천국 가는 기분. 얼마나 맛있는지 그 불고기가. 참 그때 정말 단백질이 부족했던 시대. 그러나 이제는 단백질 과잉 시대야. 그런지 과잉이면 이게 이 과잉이면 이게 우리 몸에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고 이게 절제 원칙을 깼기 때문에 과잉이면. 절제 원칙을 깨면, 그러니까, 여덟 가지의 기본 여건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요? 깨요. 그러면 생명이 올 수가 없어. 이제 그렇게 되면, SOD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버려. 그렇게 되면, 이제 활성산소가 물과 산소로 변하지 않고, 직접 미토콘드리아와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질병을 이렇게 이 절제 원칙을 깬다는 거, 그 좋은 거기 때문에 막 많이 먹는다는 거, 이거는 아주 좋지 않은 거, 돈 쓰고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C도 항산화 물질 중에 최고로 중요한 물질일지라도 너무 과잉으로 섭취하면 그게 오히려 암을 부추기는
그건 결국은 무슨 원칙을 깬 거예요? 절제 원칙을 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 뭐에 좋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뭐 두 번씩 먹는다.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나, 누구에게 혹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해서 하루에 뭐,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잡수고 계신다거나 하루에 한 번씩, 잡수고 계시는 그런 게 있으면요. 그냥 확 줄여야 돼.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그 정도 하면, 절제 원칙에 그렇게 어긋나진 않을 거예요. 좋은 거니까 가끔 가다가 조금씩 섭취를 해준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이런 우리 주방에서 음식을 고루고루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를 고루고루 할 때는 그런 거 드셔야 될 그 비싼 거 드셔야 될 소위 몸에 좋은 거 드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쌀에는 8%다, 단백질. 그 다음에 여기 25%짜리 콩을 조금 썼고 두부가 있고 그러면, 자, 여기 25%짜리가 과일에는, 어떤 과일에는 2%밖에 없다, 단백질. 시금치니, 뭐 이런 잎사귀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한 5%다. 그래서 이거를 둘이 뭉실하게 다 합치면 평균치가 15% 나오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백질 걱정 허들 말아요. 그래서 적당.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식을 하면 노화가 방지되고 젊어진다. 그런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고. 그거는 사실상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소식을 하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런데 그 소식이라는 말이 그게 좀 틀린 말이에요. 대개 우리는 과식을 하는데 과식을 하지 말고 어떻게 적당히 절제해서 먹으면 노화가 방지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옛날부터, 우리,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막 뭐 맛있는 거 있다고 막 절제도 하지 않고 막 처먹고, 아이고, 배불러, 아이고, 배불러,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병에 잘 걸려요. 어떤 사람들이 병 안 걸려요? 아무리 맛있어도 어떻게 해? 조금 더 먹고 싶지만 요 정도가 뭐예요? 적당해 하고 절제하는 사람. 막 병 빨리 걸리고 뭐 그러신 분들은 막 마신 게 좀 더가 좋아. 나중에 먹고 나서, 아이고, 배불러. 아이, 너무 많이 먹었네. 이래서 하면, 이건 이제 스트레스고, 이게 이제 생명을 막는 거예요. 절제의 원칙을.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감정의 절제도 해야 돼. 그렇죠. 화가 나지만, 자, 조금 참자. 슬프지만, 조절하자.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된 것을 조절하는 것을 절제라고 해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히 절제해서 섭취해야 된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그 기린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 기린이 왜 그렇게 뼈를 먹게 되냐. 뼈를 본래 먹을 줄 모르는 기린이 왜 그렇게 되냐 하는 이유를 찾다가 내린 그 결론이 뭐냐고 하면, 기린들이 주로 나무 잎사귀를 먹는데, 요즘 인간들이 너무 공기를 오염시켜 놓으니까 공장도 없는 아프리카 쪽으로 지중해 건너로부터, 지중해라는 게 참 좁은 바다입니다. 오염된 공기가 몰려와서 비를 내리는데, 아프리카에 비를 내리는데 산성비가 내린다. 그렇죠? 그런데 빗물이 아주 산성이니까, 그래서 캐나다 같은 데도 산성비가 많이 내려서 호수 물이 산성이 되니까 물고기들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 참 이 산성비라는 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산성비가 이제 이 땅에 내리면 그 흙 속에 녹아 있던 석회질, 그다음에 인 성분 이런 것들이 산에 약하기 때문에,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산에 녹아서 다 이제 흘러 내리고 나면 토질에 뭐가 부족해, 칼슘 인 성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기린이 먹는 그 잎사귀에 그런 성분이 부족하니까 인칼슘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뼈를 땡기도록 생명이 신호를 보내서 이 부족한 칼슘 인 성분을 보충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과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기린은 자기들이 왜 뼈를 먹는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냥 먹고 싶어. 뭐 때문에 먹고 싶은지도 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National Geographic. 권위 있는 잡지죠. 이 특집 기사가, 이 원숭이에 대한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섬에, 아프리카 그 섬에 살고 있는 원숭이인데, 섬 이름이 잔지바르입니다. 잔지바르. 이 원숭이들이 이런 잎사귀를 가끔 먹어요. 원숭이들 주로 과일이나 잎사귀를 먹고 살지만은 이 원숭이들이 이 잎사귀는 안 좋아한대요. 주로 피하고 잘 안 먹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 원숭이들이 이 식물이 있는 데 와서 이 잎사귀를 먹는데요. 그럼 왜 그럴까? 이 잎사귀 속에 이 잎사귀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뭔가 먹고 나면 뭐예요? 불편하더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 몸에 해로운 어떤 독소가 있는 거고 불편하니까 피하죠. 그런데 그걸 피하다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걸 막 먹는데요. 그건 왜 그럴까? 이 잎사귀 속에 들어있는 어떤 다른 필요한 성분이 원숭이들 몸에서 부족해지면 그게 또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땡기게 하면 여기 와서 기린이 뼈가 땡기듯이, 그렇죠? 와서 이 잎사귀를 먹고 나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어떻게 하냐면, 그 산 밑에 민가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민가로 내려가서 그 원주민들이
이러한 그 큰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태워서 이제 숯을 만든대요. 그런데 그 숯을 찾으러 가, 벌써 이 두 마리가 숯 찾으러 갔어요. 그렇죠? 여기 꼬리가 있고. 그 숯을 찾으면 이렇게 그 숯을 먹어요. 여러분 초콜릿 먹듯이. 그 숯이 무슨 맛이 있어요? 그 요거를 먹어요. 왜? 보통 때는 절대 숯 안 먹어. 이 잎사귀를 먹었을 때만 먹어. 자, 그럼 이 원숭이가 보통 때는 이 잎사귀를 피해 잘 안 먹는다는 것은 이 잎사귀 속에 자기들을 불편하게 해주는 어떤 독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말 이 잎사귀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영양소 필요해서 그걸 먹을 수밖에 없을 땐 또 하나님 먹게 하고 땡기게 해서 이렇게 먹게 하고 그럼 여기에 이제 원숭이에게 좀 해로운 독소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독소를 제거해 주기 위하여 뭘 먹게 할까? 그래서 숯을 먹게 할까? 그러니까 이게 원숭이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원숭이들은 자기가 왜 먹고 싶은지, 왜 갑자기 자기가 싫어하는 게 먹고 싶은지, 이거 몰라.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여자분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자기가 충청도 예산 출신인데 그 충청도 그 예산 지구 거기 가면 알토마토 단지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토마토가 싫대요. 토마토가 싫대. 토마토 뭐 1년에 먹어봐야 뭐 서너 여덟 개 먹고 마는 그런 체질이고 그렇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총각을 만났어. 그런데 이 총각은 토마토를 그렇게 좋아해. 토마토? 그래가지고 이제 만나서 사귀다가 결혼한 거야. 결혼하고 임신을 했어. 임신을 딱 하니까 여자가 토마토가 자꾸 땡겨. 그거는 그 여자가 땡기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땡길까? 아기 때문에. 그 아기가 누구 닮았어? 체질이? 아빠라. 그럼 그 엄마는 모르죠. 누구 체질로 어떻게 닮아.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기한테, 애기가 뭐 배속 애기가 토마토 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누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 체질은 아빠를 많이 닮았으니까 아빠는 토마토 성분이 많이 뭐예요? 필요한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토마토를 싫어해도 애기를 위해서 토마토가 땡기도 박수! 하이! 참, 예. 희한합니다. 예. 이런 걸 여러분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그 믿음. 믿음이 쌓여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보세요. 참, 하나님은 믿을만 하지요? 예. 자, 그러니까, 건강식을 이제 쭉 하면, 채식을 원칙으로 하고 육식은 구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고 또 뭐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든가 이렇게 되면 속에서 이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세포들이 활성산소가 과잉 생산돼서 많이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기 위하여 단백질 섭취가 더 뭐예요? 많이 필요해졌다. 그러면 15% 가지고는 좀 뭐예요?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백질이 한
오늘 내일 동안은 한 40%가 필요하다. 지금 이 건물 구조 손상이 너무 많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장에 가서 고단백 음식을 그래서 단백질이 그런 이유로 아주 땡기게 됐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이제 이 센터에 있어서 이 건강식을 하고 보면 거기 별로 안 땡겨요. 근데 이제 나가셔서 이제 센터에서는 계속 항상 행복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시지만 이제 밖에 나오면 현실에 부딪히면 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활성산소 뭐 이래 가지고 이제 세포를 빨리 재생시키고 이렇게 될 필요가 생기면. 여러분은 몰라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자꾸 안 땡기던 고기가 뭐예요? 땡겨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 땡길 때는 진짜 땡긴다. 그러면 그때 조금 잡세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때는 기린도 이 원숭이도 뭐예요? 수천 먹듯이 또는 뼈를 먹듯이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은 필요하니까 조금 먹어라 그러는 신호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간이 그런 때가 될 때마다 잡수 주실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 갑자기 술이 땡기네. 그건 곤란해. 그래서 이게 다 영이 하는 겁니다. 영이 내 필요한 것을 땡기게 하는데, 이제, 악령이 땡기게 하는 것도 있어. 아시겠죠? 그 구별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금 어떤 음식을 땡기게 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그건 뭐 충분히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은 땡기게 한다기 보다 자꾸 뭐예요?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단백질 식사를 하시되, 이제, 이제 뭐 소고기나 이런 기름기가 많은 그러니까 이 삼겹살이라는 건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무식한 음식이에요, 진짜. 그건 진짜 무식한 음식. 그래서 어디까지나 탄수화물을 중심으로 해서 단백질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거. 우리가 삼겹살 먹는다 이렇게 되면 탄수화물은 없어요. 막 기립다 기름기하고 막 이러니까 장내 세균도 엉망이 되고 콜레스테롤 막 엉망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이 균형이 깨진 식사를 하면 결국은 지방간,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 생명을 받고 음식물의 균형 이런 식으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의 균형을 딱 맞게 해주면 이제 그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떨어질 수밖에 뭐예요? 없어. 그래서 자연이 정상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또 뭐, 고지혈증 약을 먹고 그러면 거기에 또 부작용이 있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이란 게 제가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약이란 게 있어서 사람들이 뉴 스타트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뉴 스타트 안 해도, 식생활 습관 안 바꿔도, 운동 안 해도
생명 어쩌고 저쩌고 안 해도 하면 조절이 되니까 이게 화근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어떤 단백질이 많이 든 음식이 필요하게 된다면 선택을 가능한 한 정소고기 살코기가 땡긴다면 이 마블링 이거 나쁩니다. 아시겠죠? 한우 뭐 마블링 뭐 그랬었는데 그게 소를 뭐 딱 가둬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막 디립다 먹이니까 이게 기름기가 다 살 속으로 모여 파고 들어가서 살에 그 허연 그 뭐라 그러나 대리석처럼 이렇게 아주 기름기 많은 고기야. 그 삼겹살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살코기가 땡기면 진짜 그 순 살코기. 저는 소고기 먹어라 그러면 장조림. 장조림, 동일도 좋아하는 모양이다, 그치? 장조림 만드는 고기는 기름기 많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장조림 만드는 피도 다 빼야 되고, 기름기도 다 빼야 되고, 조금 타박타박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찢어지고, 동윤이가 강의 중에 제일 좋아하네. 그래서 이제 요즘도 근데 여기 장조림 만드는데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장조림 있으면 그때 제가 그 옛날에 제가 이제 뭐 여행을 강연 여행을 많이 댕겨야 되니까. 이제 대한항공을 주로 많이 타고 다녔어. 근데 그때 이제 옛날에는 대한항공 타면 이제 비빔밥 나오잖아요. 그 비빔밥 반찬에 장조림이 있었다고요. 그 요즘은 없더라고, 안 나오더라고. 누가 제 장조림 먹는 거 볼까봐. 아무데 그 장조림 요즘도 맛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고기는 고기 냄새가 나. 소고기 비린내가 나서 못 먹어요. 근데 어떤 고기는 기름기가 많으면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름기 없는 고기가 있더라고, 장조림 만드는 고기. 이런 것도 또는 사람들이 그걸 잘 또 기름 빼고 숙성을 시키고 이러면 아주 그 순수한 맛이 나요. 그런 거는 가끔, 볼 수 있는데. 주로 생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생선에는 기름기도 훨씬 적고, 그리고 소고기는 여러 가지 그 오염이 많아. 그러니까 소 키우는데 뭐 온갖 항생제나 뭐 호르몬제 이런 게 너무 오염이 많지. 그래도 생선이 조금 오염이 덜하죠. 그런데 생선 중에 성경을 보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없는 것은 피해라.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뱀장어니 뭐 미꾸라지니 뭐 게니 새우니 이런 것들은 다 이 모래나 물 청소부들입니다. 전복 이런 거는 뭐 바위 청소부들. 그래서 이 청소부들이 이 찌꺼기 독성 물질들을 많이 흡수하고, 뭐, 제첩,
조개 뭐뭐저 제철 말고 또 뭐요? 꼬막 또 홍합 또 그 낙지 낙지 그 조개 종류 바지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모래 청소. 모래 물이 오염돼서 모래가 오염되면 이제 그 모래를 정화시키고 그래서 그 유조선이 기름을 흘려가지고 기름이 바다에 떠서 이제 결국 해안가로 가서 모래도 오염시키고 또 그 바위도 오염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햇볕을 받고 그렇게 되면 그게 콜타르가 돼서 시끄멓게 콜타르가 끼어있는 바위들이 많죠. 거기에 이제 전복이 붙어요. 전복이 붙으면 그런 거를 다 빨아먹어, 콜타르를. 참,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그런 거를 창조했으니까 너희는 안 먹는 게 좋겠다, 이 말이에요. 먹기만 먹으면 혼내준다는 말 안 해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주로 깊은 바다에서 사는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우럭, 돔, 조기, 연어. 저는 연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방금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그래서 연어 뭐 한 달에 한 번? 어떤 조금씩 땡길 때 그래서 뭐 고기를 뭐 불고기를 어디 가서 한 점 먹었다고 난 뉴스타트가 안 돼 이래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세부적인 그런데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이렇게 보고 아주 행복한 뉴스타트 식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